자, 테슬라가 경기도 하남 스타필드에 첫 매장을 오픈하고 국내 영업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오는 17일에는 서울 청담동 스토어에도 문을 열게 되는데요. 친환경차 분야에서 뛰어난 경쟁력을 갖춘 테슬라의 상륙으로 인해서 국내 전기차 시장의 대중화에 가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모델 S90D는 배터리 용량이 90kW로 1회 충전 주행 거리는 국내에서 378km를 인증받았습니다. 현재 국내 판매 중인 전기차 중에서는 가장 긴 수준입니다.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가속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4.4초이고요. 최고 속도는 시속 250km라고 합니다. 다만 업계에서 테슬라의 국내 시장 안착에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는데 우선 부족한 충전 인프라가 1차 관문으로 지적되고 있고요. 완충까지 75분 정도가 소요되는 이 테슬라 슈퍼차지는 서울 두 곳을 비롯해서 현재 연말까지 총 6개에서 7개 소가 더욱더 만들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업계 관계자는 전기차 사용자들의 가장 큰 불안은 주행 중 방전으로 꼽았는데요. 테슬라의 충전 인프라 부족은 구매를 망설이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완충 자격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사회 이슈들 점검해보는 핫클릭 시간이었습니다.